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이즈님, 영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스타도 제가 빠르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즈 라이브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전원달에는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인스타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리님 안녕하세요. 이제 하면 되나요? 네.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이런 활짝 영롱한 나뭇잎 같은 아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사용할 컬러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레드벨 세트인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 들어있는 가운데 시럽 컬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원콤만 발랐을 때는 조금 더 연한 시럽 컬러고 투콤 발랐을 때는 이렇게 손톱이 안 비칠 정도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32번 컬러 먼저 원콧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원콧이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에요. 오, 진짜요? 시럽인데도 결 안 지고 바르실 수 있으세요. 아, 색깔이 크다. 딱 이맘때쯤 가을 이제 오는 이 시기에 딱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 가을 컬러에도 되게 잘 어울리시고 이 컬러도 버건디인데 살짝 피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컬러도 되게 좋아하시는 손님들 되게 많아요. 예뻐요, 예뻐요. 그리고 인스타 여러분, 아무래도 핸드폰과 카메라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좀 더 선명한 화질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넘어와서 봐주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투콧 진행할게요. 그래서 원콧만 하셔도 되는데 이제 투콧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진짜 다르다. 그 원콧이랑 느낌이 조금 다르죠? 네. 하고 큐어할게요. 네. 꿀지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이시는 이 나뭇잎은 이런 투명 필름지 같은 거를 사용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보이시려나? 네네네. 오로라빛이 살짝 비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라왔어요. 이렇게 컬러가 나오시면은 일단 미경화를 닦을게요. 네. 닦고 필름을 찍어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저는 클리어를 사용해가지고 올릴 건데. 아, 이 클리어들 아주 유용하죠. 키젤 클리어들 진짜 엄청 맑고 투명해서 원래 클리어는 다 맑고 투명하지만 이제 건 유독 유독 그래서 원하시는 나뭇잎 모양을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위에 올려줄 거예요. 이게 혼자서 라방 할 때랑은 다르게 너무 떨리네요. 아, 또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이에요, 사라센TV에. 맞아요. 오늘 화이팅 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올렸어요. 그래서 올리고
큐어 안 한 상태로 이게 찍어 발랐을 때랑 위에 이 상태로 이렇게 덮었을 때랑 필름 느낌이 엄청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앞뒤 잘 구분해 주시고 이렇게 살짝 얹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클리어 바른 모양대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네네. 이 상태로 다큐어 먼저 할게요. 오, 저는 클리어 젤 큐어링 다 하고 그 위에 그냥 원래 우리 필름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필름 느낌이 완전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살짝 이런 영롱함이 조금 덜해요. 이렇게 교화해주시고 이렇게 떨어내면 살짝 평평한 느낌 때문에 필름이 조금 더 영롱해 보이거든요. 오, 장난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고 이 위에 오버레이를 한번 할게요. 네. 우리 애플팬님께서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귀여우시다고. 감사합니다. 저희 오버레이 이제 다 별명이 마셔레이라고. 아, 귀여운 별명이에요? 네, 마셔레이. 이게 필름을 찍은 게 아니어가지고 단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단차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 주변에 체인 같은 거를 둘러도 되게 예쁘거든요. 아주 예쁘구만요라고. 아, 그리고 바탕 컬러 넘버 부탁드려요라고. 아, 바탕 컬러는 132번이에요. 쿤젤. 네. 레드벨에 들어있는 컬러예요. 네. 문제 레드벨은 단품은 없고 세트로만 판매를 해가지고 세트 상품 안에 있는 132번입니다. 저는 레드벨은 세트 다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큐어 할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레드벨 세트인데 이 제품은 살짝 이제 파우더 같은 빛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컬러 위에다가 얹어도 되게 다른 느낌을 내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해본 건데 이제 체인을 사이드에 두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게 예뻐요.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이렇게 큐어가 나오면 또 위에 미경화를 닦아줄게요. 경화를 닦고 이번에는 이 위에 저희 이번에 새로 나왔던 틴트를 사용할 건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 틴트는 저희 9종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컬러부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제가 차트를 만들어왔어요. 오, 이쁘다. 키젤 틴트는 수정이 가능해가지고 자유자재로 아트 만드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거 한번 초록이를 쏟았어가지고 양을 최대한 많이 덜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필름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선생님 오버레이 하신 게 대체 뭐냐고. 탑 뭐예요? 광택 오진다고. 장난 아니죠. 저희 오버레이로 나온 건데 탑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무조건 탑을 발라주셔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광택 오지죠? 진짜 광도 좋은데 정말 병 타입으로 된 오버레이라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별명이 정말 아셔레이라고. 그래서 저는 초록이랑 빨강이랑 노란 컬러를 사용했거든요. 이게 들어가니까 더 오묘하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컬러를
더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노을빛이니까 레드 컬러를 조금 더 많이 넣을게요. 아 그리고 민정님께서 만약에 그 컬러 아까 132번이 세트예요? 세트로 밖에 못 사면 세트로 갑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컬러가 약간 시럽 느낌의 컬러인가요? 라고 어 시럽은 아닌데 이 가운데 색깔은 시럽이고 이건 이따가 제가 컬러를 보여줄게요. 이 두 가지 컬러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 컬러는 진짜 지금 계절에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여가지고 시럽 느낌의 시럽은 아닌데 그 시럽은 아니고 레드 컬러인데 좀 맑은 피 색깔 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런 올라오는 게 좀 싫으시면은 이제 젤 클렌저나 에탄올 묻히셔서 저희 많이 쓰는 AB 브러쉬 6번 총알 브러쉬예요. 여기로 경계를 살짝 풀어주면 돼요. 근데 어쨌든 아래에 필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컬러만 들어간 느낌만 있으면 되거든요. 조금 이런 느낌? 그래서 사이드에 묻은 거는 저희 틴트는 이제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위에 틴트를 발랐기 때문에 오버레이를 얇게 한 번 더 할게요. 네. 아 그리고 선생님 손에 바르신 탑이 궁금하다고도 하시거든요. 이것도 광택이 최고라고? 어, 오늘 제 손에 한 것도 다 키젤 제품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키젤 프리미엄 탑젤이라고 이것도 정말 광이 장난 아니에요. 아니 앞에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 괜히 붙은 게 아니거든요. 아, 어 맞아요. 어, 박람회 때도 고객님들이 엄청 사가요. 고객님들이 아니라 오셨던 네일 하시는 분들이 저 이거를 사용했거든요.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트가 너무 매력있다고. 감사합니다. 어, 그 다음에 저 여리여리해 보이는 핑크 제품명이 궁금해요 라고 아마 지금 바탕 컬러를 여쭤보시는 거겠죠? 바탕 컬러는 제 이 컬러예요. 132번 컬러. 그래서 큐어하는 동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손에도 다 이 컬러를 발랐거든요. 그래서 완전 핑크보다는 살짝 팥죽색, 연한 팥죽색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시럽인데도 결이 하나도 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그리고 브러쉬 가격은 저희 사라세 홈페이지 들어와주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가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 잭팟 브러쉬도 진짜 유용하게 되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브러쉬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이뻐요 브러쉬 자체가. 나무라서 아세톤으로 지워지지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사이드 부분을 이거는 저희 콘젤 21번 화이트 컬러예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에다가 저희 라인 젤을 조금 섞었거든요. 점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키젤에서 이번에 라인 젤이 또 새로 나와요. 아 약간 예고인가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이번 주는 끝났구나. 다음 주 안으로 어, 주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주 도기도기한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이드 부위를 그려줄게요. 어차피 주위에 땡땡이가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너무 일정하게 안 그리셔도 괜찮아요. 민정님께서 컬러가 정말 마음에 드셨나봐요. 하! 너무 영롱해서 향기증 나요. 컬러가 안 하실 진짜 거예요. 예쁘죠? 왜 이렇게 떨리죠? 아마 라인이라 더 그럴 거예요. 이게 아시죠 여러분? 이게 라인은 원래 코
이렇게 눈앞에 대고 그려야 되는데 이게 방송 특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필름 사이즈는 이제 원하시는 사이즈로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라인을 그렸으면 도트봉을 사용할게요. 먼저 하기 전에 큐어 잠깐 할게요. 이거 아까 전에 이제 원콧 하고 나온 컬러거든요. 그래서 원콧과 투콧 차이예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연하게 진하게. 제 손 같은 경우도 아, 여기는 부러져가지고 여기는 원콧 한 거거든요. 원콧 하고 이제 여기는 투콧. 투콧한 컬러예요. 아~ 잘 보이시려나? 느낌이 다 달라서 여러분들 원하는 느낌 같을 때 투콧 해주셔도 되고 원콧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도트봉 해상 그냥 여기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아트 끝이에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선생님. 그쵸. 다른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나도 진짜 매력있고 너무 예쁘다. 점 찍는 게 이렇게 어려울 일이야. 그냥 이렇게 찍기만 해도 귀여운 느낌이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도트를 찍고 계시는 동안 본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음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일단 각 큐어 먼저 하고 깊사기 그려줄게요. 이렇게 안에 나뭇잎을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브러쉬 좋은 게 느껴져요. 그쵸, 텐션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인 젤이 직팍 브러쉬랑 라인 젤만 있으면 그냥 그려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더 도끼도끼한데요? 이렇게 키워해줄게요. 네. 그 진짜 이 컬러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따로 가져와가지고. 우와! 이런 살짝 보라 핑크빛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완전 예쁜데요? 이런 펄이 살짝 들어있는데 느낌이 이제 여기에다 올리니까 이제 바탕 컬러랑 같이 섞이면서 헐! 이런 파우더 바른 느낌이 젤형으로 나온 거예요. 우와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만 발라도 엄청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인스타에서 외국 분이신가 봐요. 아트보이 so cute라고. 이렇게 하고 많이들 궁금하셨던 푸탑 프리미엄 탑젤. 요새는 이렇게 기다렸어요 키젤이라고. 아 진짜 오랜만에 왔죠. 그쵸. 선생님 손은 얼마인가요?라고 하시는데. 제 손이요? 여러분 다들 키젤 제품만 있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연습만 하신다면
받게 하고 큐어 해줄게요. 포탑은 60초 큐어 하셔야 돼요. 저희가 사라센 쇼핑몰에 있는 사라센 TV 카테고리 내에서는 오늘 방송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는 제가 또 하이라이트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니까 그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은 연습하고 하면은 할 수 있죠. 그것도 이렇게다. 이번에는 나뭇잎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하면은 이제 완성된 업트가 나왔어요. 진짜 이쁘다. 떨려요. 이렇게. 아 귀여워. 지금 들어오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다시 투코 진행할게요. 자, 컬러가 가을에 조금 더 어울리는 컬러 같아요. 자, 고교화 할게요. 그리고 안에 들어간 게 뭐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안에 들어간 거? 뭐 나뭇잎 안에 그 바닥? 응? 어떤 걸까? 큐트차님? 조그마한 질문을 좀만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답변 해드릴게요. 나뭇잎 안에 나뭇잎 안에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컬러의 미경화를 한번 닦을게요. 미경화를 닦고 이제 저희 클리어 젤을 사용해서 클리어 젤이 엄청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뚜껑이 여기서 저번에 계시던 키가 에듀 선생님께서 한 분이 되게 약 올리듯이 이렇게 뽕뽕뽕 되게 근데 진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맞아. 되게 편하고 보시면은 이제 레벨링도 셀프 레벨링이 되게 잘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뜨려도 금방 자리를 잡죠. 여기서 젤 클리어 젤 사용해서 제 원하시는 부위에 나뭇잎 모양을 그려줄게요. 이제 여기서 너무 두껍거나 뚱뚱하게 하시면 옆으로 새거나 너무 단차가 심하게 질 수 있어서 적당량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리고 이제 아래쪽도 올렸으면
이 위에 이런 짝 마블 느낌의 필름지 아니면 이제 투명 필름지에 오팔 느낌 나는 필름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이즈를 한번 자를게요. 소희님 안녕하세요. 앞뒤 구분해 주시고 요 위에 이렇게 살짝 얹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필름이 살짝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안에 있던 클리어 젤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래 클리어 자국대로 이렇게 하고 요 아래 부위도 아씨 이것 때문에 파일을 잠깐 넣을게요. 저 같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각교 먼저 할게요. 하면서는 살짝 눌러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하고 하나씩 뗄게요. 네. 이제 엄지척. 아까 그 나무님 그 속 어떻게 하신 거냐고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어 맞아요. 살짝 튀어나오면 이런 데가 삐져나오는데 그럴 때는 이제 망리퍼 같은 거 이용해서 사이드 살짝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아. 망리퍼를 안 가져서 될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가깝게 됐지만 이 상태로 이번엔 클리어 젤 사용해서 오버레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제파 브러쉬 중에 스퀘어 브러쉬인데 스몰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가 있어요. 저는 지금 스몰 사이즈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뜨셔서 양이 처음에 많이 올라가도 쓸어내리면서 빼주면 돼서 괜찮아요. 진짜 이렇게 막 해도 셀프 레벨링이 되거든요. 이거 그때 처음 나오자마자 다들 이 너무 좋다고 풀려고 아 맞아요. 난리 아니었어요. 진짜 막 했는데도 레벨링이 됐죠? 응. 이렇게 하고 큐 한번 할게요. 네. 이거는 레드벨 세트입니다. 이렇게끼리도 진짜 컬러들 조합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글리터 사용해도 예쁘고 글리터도 함량이 되게 많아서 진짜 원콘만으로도 반짝반짝 보여드려야겠다. 보시면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니죠. 우와 저 원콧인데도 아래가 다 가려지죠? 네. 저 붓으로 한번 쓸어서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으세요. 예쁘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반짝거리는데 이제 글리터나 어, 세상에 닦은 것도 예쁘네요. 어 세상에 닦은 거
안 그래도 일단 연재님께서 펄젤도 너무 예쁜데 보여주세요라고 그쵸 너무 예쁘죠? 보시자마자 오! 그래서 세트로 사셔도 진짜 이 다섯 컬러는 모두 다 유용하게 많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닦고 나왔으면은 이번에는 이 위에 저희 틴트 3초 마름 수정 가능 대박이다 양을 덜고 위에 이렇게 얹어줄게요. 그쵸 너무 예쁘죠? 옆에 삐져나와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옆에 삐져나온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번엔 초록 컬러. 저희 틴트마다 다 과일 이름이 붙여져 있거든요. 아 너무 귀엽겠다. 뭐 체리, 뭐 바나나 막 이런 거 있죠. 귀엽겠다. 근데 제가 모델이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8종인가? 9종이요. 9종 많아요. 무슨 머스켓도 있었는데. 샤인 머스켓? 어, 맞아요, 맞아요. 자꾸 입에 안 붙어. 영어라서. 이렇게. 네, 틴트를 두 번씩 하면은 빨리 마르기 때문에 좀 더 진한 색상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좀 여리여리한 색깔들이 더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이대로 해도 괜찮다 싶으면 그냥 이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많이 수정은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사이드 묻은 거 엄청 잘 지워지죠? 이 총알 브러쉬가 진짜 수정할 때도 엄청 편하고 꽃잎 그릴 때 진짜 엄청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마블 할 때라던가 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예요. 이거는 이 총알 브러쉬는 진짜 만능 브러쉬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이렇게 하고 네 가끔 이렇게 했다가 마른 거 보이시죠? 이게 안 묻을 거란 건 아는데 보여주다가 묻을 거 근데 절대 묻은 적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위에 틴트를 발랐기 때문에 오버레이를 한번 해줄게요. 되게 금방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쓸어줘도 틴트가 번지거나 하는 현상이 없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이제 매트탑은 바로 올리시면 안 되고 오버레이를 꼭 해주시고 매트탑을 올려주셔야지 틴트는 이제 번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레드를 가져올 걸 그랬어요. 이렇게 무늬가 많이 들어줄 그니까요. 글리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다들 너무 예쁘다고. 아 근데 이 글리터 진짜 예뻐요. 가운데 손톱만 빼고 봐야겠다. 여기만 부러져서. 아 이것도 그거구나. 네 다 이번에 레드벨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살짝 핑크 샴페인 골드라고 해야 되나? 컬러가 살짝 핑크빛도 도는 골드거든요. 말씀하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핑크 진짜 레벨링도 엄청 좋아요. 튀어나오거나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케어 한번 하고 오버레이 하고 나오면 위에 닦아줄게요. 그래서 꼭 이런 테두리 모양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만 해도 아트가 딱 포인트가 되죠? 소울리니 와씨 겁나 이뻐. 굉장히 격하신데요? 아 좋아요 저런 리액션. 얘도
너무 가까이 됐다 싶을 때는 그런 라인을 그냥 안쪽으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삐져나와도 괜찮아요. 아, 연재님께서 그 펄이 내가 찾던 그 샴페인 펄이래요. 진짜 이게 골드도 핑크도 아닌 게 진짜 오미한테 너무 예뻐요. 정말 정말 예뻐요. 되게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펄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여러분 키젤은 후회 안 하신다니까요. 키젤 제품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한번 써보면은 이제 레벨링이랑 발색 그리고 발림성에 되게 많이 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손님 때문에 지금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데 본 영상은 유튜브에 풀 버전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대신에 사라센 쇼핑몰 홈페이지 안에 있는 사라센 TV 카테고리 내에서는 풀 버전을 보실 수 있고 유튜브 내에서는 하이라이트 버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버전 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크게 한 것도 귀여운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조그맣게 나눠서 하니까 얘도 귀엽네요. 아 맞아, 이제 손톱 크기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팁보다 손톱이 더 작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큐어 먼저 할게요. 글리터 너무 예쁘죠? 원콧 한 거예요. 이게 원콧이라니. 근데 조금 더 이제 잘 발라주시고 좀 도톰하게 더 올리셔도 되거든요. 근데 도톰하게 올렸을 경우에는 진짜 원콧만으로도 빈 곳 없이 이런 식으로 도톰하게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얇게 두 번 바를 경우에는 한 번 바르건 두 번 바르건 어떻게 바르시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거예요. 한창 나이다. 진짜 이게 엄청 예쁜데 무슨 색이지? 이거 핑크 실버 같다는 분도 계시고 선생님 말대로 약간 샴페인 느낌도 난다고 하고 맞아 샴페인인데 골드빛보다는 골드랑 핑크가 섞인 건가? 그냥 이쁜 펄이니까 근데 정말 정말 예뻐요. 펄 넘버? 이거는 130 130 여기서부터 130, 131, 2, 3, 4 이렇게요. 지금 이 레드벨은 세트로만 판매를 중이어가지고 그 점 유의해주세요 여러분. 네, 세트로 사셔도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소울님, 이건 꼭 사고 싶다. 진짜 삐져나온 게 땡땡이로 가려져요. 레드벨벳 세트 진짜 예쁘죠? 이게 기본 컬러에 들어있 던 게 아니라서 이제 레드벨 세트, 뭐 여름 신상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새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레드벨벳 컬러는 버릴 게 없이 다
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컬러입니다. 정말 컬러가 원래 손에 발랐을 때 더 예쁜 거 아시죠? 그죠. 키젤이 저렇게 네. 예뻤군요 라고 펄더 컬러 색감 너무 예쁘다고 그쵸 그쵸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얘가 뭔가 아 뭐라 해야 되지? 오묘한 느낌인데 와, 얘는 진짜 실물로 봐야 되는데 진짜 거의 이제 파우더? 파우더 느낌? 펄이 보이는 파우더 느낌? 그리고 보통 이런 느낌 들려면 진짜 나 파우더 문질러야 되잖아요. 여기 다 보여요. 근데 문질러면 이제 가루도 날리고 맞아요. 중간에 약간 빵꾸라고 해야 되나? 아 여기서 보니까 좀 더 잘 보이죠? 이거 핑크 파우더? 이거는 이제 이 컬러랑 섞은 거예요. 두 컬러를. 그리고 이제 한 개만 발랐을 경우에는 아래 컬러를 이제 어떤 걸 까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푸른빛이랑 보랏빛, 핑크빛이 보이나요? 네네. 이런 느낌이에요. 와, 이렇게만 해도 예쁘다. 이렇게만 해도 진짜 예뻐. 아래 바탕에 화이트를 까셔도 예쁘고. 우리 계속 보여주세요. 두 번째 바람. 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 탑젤 바를게요. 좀 많이 붓긴 했는데. 그리고 탑은 60초 할게요. 한 번도 구매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살 사람은 없다. 그럼요, 그럼요.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아, 진짜 예쁘다. 이 빛깔 때문에 이런 평평한 느낌 때문에 필름이 더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보다는 이거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괜찮을까요?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직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하나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잠깐 기다려 볼 테니 말씀해 주세요. 보석 같아요. 진짜 가을에 하기 딱 좋은 고급스러운 컬러네요. 나뭇잎 맨 마지막? 나뭇잎도 있고 맨 마지막도 있고 그래도 나뭇잎이 낫겠죠? 복습? 첫 번째 거. 맨 마지막은 그냥 유리 필름 붙인 거예요. 이번엔 그럼 컬러를 좀 변경해서 해볼까 봐요. 오! 약간 다른 느낌. 이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레드벨 컬러를. 오.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화이트에 깔아볼게요. 네네. 저희 쿤젤 화이트 발색. 발색 무슨 보이네요? 일이에요? 이거 뭔지. 아니, 발색 무슨 일이지? 저는 쿤젤 화이트랑 또 스프링 젤의 화이트가 있어요. 그 두 개를 다 써서 뻐주문했어요. 둘이 좀 다른 느낌의 화이트거든요. 장난 아니죠, 화이트. 롱컷이라니.
아, 화이트 원코 타해주고 이건 탑을 안 바른 거라. 아, 큐어를 안 했구나. 어, 빼야지. 큐어한 줄 알았어. 화이트 웅꽃 했어요. 어차피 레드벨 컬러 131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웅꽃만 진행할게요. 화이트에 바르면 살짝 이제 진주펄 느낌이에요. 와, 아 이쁘다. 이게 실제가 더 영롱하긴 한데. 아 실물 진짜 예쁜데. 할게요. 저 진짜 바탕을 어떤 컬러를 까냐에 따라서 느낌이 엄청 달라지죠. 퍼도 바른 게 아니에요, 유리님. 이게 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젤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거여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처음 보신 것 같겠지만 나온 지 꽤 된 제품이랍니다. 아주 이쁘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미경화를 한번 닦고 저희 클리어 셀프 레벨링이 잘 된다는 클리어를 이제 나뭇잎 방향 모양으로 올려줄게요. 나뭇잎 모양도 뭐 뚱뚱한 모양이 좋으시면은 나뭇잎을 뚱뚱하게 만들면 되고, 얄쌍한 나뭇잎이 좋으시면은 그 취향대로 모양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님 손에도 맞춰야 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이런 필름 사용했거든요. 필름을 앞뒤 구분해서 큐어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러면 저절로 조금 이렇게 눌리거든요. 살짝 살짝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은 나뭇잎이 엄청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살짝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얹어야 돼요. 그리고 아마 넘버 알려달라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레드벨의 그 얘가 131번이에요. 펄? 네, 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레드벨 세트 아주 그냥 네, 각큐어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평평한 느낌 때문에 이렇게 얹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필름이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게 필름이기 때문에 이런 각진 부분 때문에 오버레이를 한번 할게요. 그쵸, 진짜 파우더 바른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각이 져도 상관이 없는 게 뭐 체인 둘러도 정말 이뻐요. 사이드에 뭐 이제 스화라던가 그런 걸 올리셔도 되고, 완전 취향껏 파츠대로. 큐어할게요. 네. 되지만 TV니까 이렇게 닦고 나왔어요. 저희는 틴트가 이제 닦고 나왔을 때 이제 광이 도는 컬러에만 이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키젤 컬러들은 사용하셨을 때는 다
착색이 되지 않아요. 노란 걸 마지막에 쓰고 양을 좀 많이 더 시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확 퍼지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란색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얘가 포인트로 되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생활 브러쉬 이용해서 양 빼주시고 좀 지워져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바탕이 필름을 붙였기 때문에. 아예 빨간색을 더 넣고 싶지만 언니라 할게요. 시간상. 이렇게 되면 제 사이드 부분을 지워주시고 네, 바탕이 하얘져서 가운데 나뭇잎이 더 잘 보이죠? 오버레이는 라인 제일을 그리기 위해서 오버레이도 진짜 이거 한번 쓰시면은 너무 편해가지고 얘는 쟁여놔야 된다.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어요, 이 아트는. 되게 지금 선생님께서 되게 여러분들께 천천히 설명 다 꼼꼼하게 해주시느라 이렇게 한 시간 더 돼가는 건데, 만약 샵이나 집에서 혼자 셀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빨리 끝내지 않을까? 맞아요. 혼자 하면 원래 나이는 더 빨리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내 눈앞에서 바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얘가 바탕이 화이트라 화이트 라인 젤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가운데만 나뭇잎을 그릴게요. 이 느낌도 너무 이쁘네요, 언니. 컬러들도 다들 원하시는 컬러로 취향껏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나뭇잎은 보이죠? 네네. 그러면 글리터를 올려볼까요? 오. 아까가 처음 했던 아트 약간 가을한 느낌이 더 난다면 얘는 약간 여름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반짝이가 더 많이 들어서 그런가? 맞아, 나뭇잎이 또 하와이안 느낌이 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예쁘다. 오, 얘도 매력 있는데요? 뭔가 로즈골드 체인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저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라이브 방송 되게 약간 다르게 했지만 너무 예쁘다. 동그라미는 그려지려나? 아, 그리고 지금 네, 키젤 이 주스 틴트 젤이
품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입고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늦어 또 다음 달 이번 달 말인가?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는데 예약은 받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얘는 동그라미를 안 그려야겠어요. 글리터랑 좀 번지는 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시럽으로. 오. 아 또 아 요 아트 느낌도 너무 예쁘다. 반대로 원래 바탕에 깔았던 시럽을. 요 펄은 레드벨 세트 안에 있는 130번입니다. 세트예요. 진짜 펄 너무 예쁘죠? 이 레드벨 5종 세트는 정말 활용도가 높으니까 진짜 여러분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뻐요. 오, 예쁜데요? 예쁜데요? 얘로 만들어 왔었어요, 옛날. 그만할게요. 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느낌이 컬러를 다른 걸 사용하니까 엄청 달라졌어요. 난 지금 바탕 화이트 컬러 말고 다 레드벨 세트 안에 있는 컬러들로 다 하신 거잖아요? 어, 맞아요. 이거는, 네, 여러분. 레드벨 세트 최고라니까요. 시간이 딱 맞을 것 같네요. 이렇게 너무 예쁜데요? 와 예쁘다. 원래 오버레이를 한 번 더 하셔야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예쁘죠? 느낌이 엄청 달라졌어요. 진짜. 저는 틴트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사용했어요. 이 틴트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 나온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 느낌도 너무 예쁘다. 안에 보이는 게 엄청 예쁘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봐야 되는데 실물이 진짜 갑인데. 아 장난이다. 예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트예요. 여러분 오늘 잘 보셨나요? 아 예쁘다. 오늘 선생님이 보여주신 이 아트랑 제품은 진짜 다들 한번 구매하고 사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레드벨 세트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레드벨은.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활용도도 엄청 높아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어 그리고 지금 세트는 아니지만 키젤의 다른 쿤젤 컬러들은 지금 2+1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고 키젤 컬러가 이렇게 예뻤구나 하고 다른 컬러도 만약 관심이 가지신다면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키젤 라이브였는데 예쁜 아트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영상을 유료한 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